네, 안녕하세요. 레플리컴 TV입니다. 오늘 지금 제 앞에 있는 축구화가, 팬텀 베놈입니다. 팬텀 베놈이고, 뭐, 팬텀 베놈은 이미 이제 1년 전에 나왔고, 저희가 그 리뷰를 한번 해드렸기 때문에, 예전 리뷰를 찾아보시면 저희가 그 팬텀 베놈이라는 제품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의 리뷰가 있었었나 이런 거를 찾아볼 수는 있는데, 저희가 리뷰를, 뭐, 나이키 제품들은 아시겠지만, 리뷰를 우리 후님이, 많이 하는 편이어서, 제가 이제 이런 제품도 직접 리뷰를 나이키 제품들 하진 않죠. 그러나, 이 제품은 제가 구입을 해서, 제가 실착을 했던 제품이었고, 구입하고 실착을 하고 나서는 사실은 이제, 실착 자체에 대한 리뷰를 제대로 하지는 않았었어요. 제대로 하지는 못해서, 왜 그러냐면, 실착에 들어갔을 때, 제품 나온 지가 벌써 한 1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실착에 들어갔을 때, 한 30분도 안 돼서, 신발을 벗었어요. 신발을 벗었는데, 그 신발을 벗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딱딱한 핏감이죠. 그러니까, 제품이 나오고 나서 비교적 기온이 높은 상황에서 제품을 착용을 하고 테스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통의 인조구장, 그러니까 인조구장 치고는 아주 나쁜 환경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이지스터드가 채용이 되어 있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딱딱한 맛이 있었고, 뭐, 제가 이제 다른 요, 리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나이키 TMF6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나이키를 계속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이제, 마이스타일 중에서, 이 제품 굉장히 발에 잘 맞고 사용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요 제품에 준해서 이제 에이지스터드를, 나이키 에이지스터드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계속해서 이런 제품들을 구입을 해서 신어보는데, 그 당시 이제 1차로 리뷰를 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이 제품이 말씀드렸듯이 우선 어퍼도 딱딱하고, 그 다음에 바닥에서 전달되는 느낌도 굉장히 딱딱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퍼가 딱딱하게 느껴지니까, 스터드가, 동일한, 똑같은 스터드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퍼 전체에 전달되는 느낌이 딱딱하니까, 바닥에서 올라오는 느낌도 이제 더 딱딱하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였어요. 그런 경우인데, 그런 경우가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발해주는 불편함, 스트레스랄까, 그런 것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스트레스 지수가. 아무래도 계속 사용하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을 리뷰를, 실착 리뷰라고 사실 저희가 본격적으로 리뷰를 하는 거는 없었고, 그냥 간단하게 다른 영상에서 한번 언급을 했고 끝났던 것 같은데, TMF6를 다시 리뷰를 하고, TMF7을 다시 이제 실착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하고 나니까, 이 1년 전에 사용했던 이게, 제가 주로 운동하는 운동장에 좋은, 비교적 좋은 인조구장에서는 어떨까 하는 느낌. 왜냐면 그 당시 제대로 테스트를 못 했었어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서. 그래서, 이 제품을 다시 이제 오늘 아침에 신고 90분 정도 충분히 테스트를 했어요. 워밍업 포함해서 90분 정도, 1시간 반 정도 되죠. 그러니까 충분히 테스트를 해봤는데, 길이상으로 이 제품이 주는 그 사이즈는 이게 이제 260이거든요. 260 사이즈여서 전체 길이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발 왼발이 보통 개개인마다 발의 크기가 조금씩 다르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축구화를 신으면 오른발 위주로만 먼저 테스트를 하고 왼발은 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다. 그래서 저기 뭐지 신어보면 보통 오른발과 왼발이 완벽하게 딱 맞으려 그러면 라스트 형태가 잘 맞는 상태에서 255가 되면 정확하게 잘 맞아떨어져요. 보통 브랜드들이. 그러니까 아디다스도 그렇고 아식스도 그렇고. 미즈노는 이제 오렐리아 계열이 워낙 이렇게 타이트하게 나오기 때문에 비교적 260 쪽으로 많이 가는 편인데, 과거에는 뭐 오렐리아 2 같은 대부분 255로 신었어요. 그러니까 JP, UL, M8 이런 모델도 거의 255로 사용했었는데, 요 나이키 제품은 이제 260으로 갔고, 오늘 90분 정도 착화를 해본 바로는 왜이 제품이 단종될 수밖에 없나 하는 이유를 비교적 쉽게 알수 있어요. 비교적 쉽게. 그러니까 나이키에서 이 팬텀 베놈을 출시했었을 때,
그 사용했던 여러 가지 광고, 그러니까 제품의 상세 스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보면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제 이 폴리우레탄 블레이드였죠.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나이키가 지정한 슈팅존이라고 부르고 여기에 뭐 슈팅이 맞으면 뭐 좋게 되고 뭐 이제 그런 점들이 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프리시즌 파워라고 해서 여기에 이 블레이드의 역할이 이제 딱딱하니까 여기가 파워를 증가시키는 요소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전면부에는 뭐 이렇게 올록볼록 해놓고 있는 게 지금 뭐 팬텀에서도 비슷한 구조긴 하지만, 마이크로 텍스처라는 이름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마이크로 텍스처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플라이 니트에다가 우레탄 코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스워시로그가 이제 플렉스텍 그, 하이 비주얼리티 이 소재를 사용을 해서, 나이키로가 비교적 이제 선명하게 잘 보이게 되고, 여기에 그, 나이키 스워시 로고 자체가 이제 내구성이 있으니까, 일종의 페인트 같은 거죠. 그러니까 도색에 이제 질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ACC는 뭐 사실 아무 의미가 없죠. 뭐, 나이키에서 말하는 ACC라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아무, 있으나 없으나 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여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품 또 나올 때 뒤쪽에 이제 락다운을 위한 그힐 패드 같은 데에서 패딩 처리, 패딩이 되게 이제 부드럽게, 여기 만져보면 패딩이 말랑말랑하게 부드럽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외장형으로 뭐 예를 들어 익스터널 힐 카운트로 단단하게 고정되는 시키는 방식은 아니로, 인터널 방식이죠. 그러니까 익스터널 아닌 방식으로 안쪽에다 집어넣어서 잘 부드럽게 감싸고 있고, 그런 부분이죠. 그러나 저희가 이 제품을 리뷰를 할때 어쨌든 기본적인 것들은 전체적인 어퍼의 느낌이 굉장히 단단하다. 근데 반대로 인조가죽이 단단하다고 말하는 거는 사실 인조가죽 어퍼의 성형성이라든지 슈즈와 발의 밀착성 같은 것들에서 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사용을 하고 느꼈던 것 중에 그 가장 큰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인데. 그 어퍼의 예를 들어서 그 딱딱함이 발에 어떤 식의 감을 전달시키느냐, 이제 축구화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터치감이나 그 다음에 무슨 뭐 컨트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모든 브랜드들에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강조를 하고 그런 것들을 일종의 사일로를 구분해서 제품을 만들긴 하지만 실제로 제가 1차적으로 축구화를 통해서 느끼는 것은 착화감이죠. 착화감이고, 착화감의 상당한 부분이 피감과 연결이 되는데, 기본적인 착화감은 예를 들면 발볼에 넓다, 좁다 이런 것들로도 우리가 감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퍼 소재가 딱딱하냐, 부드러우냐, 예를 들면 코팅이 과도해서 인조가죽의 성형성이 잘 없느냐, 아니면 굉장히 부드러운 캥거루 가죽이 사용돼서 굉장히 부드럽게 발이 밀착이 되냐, 그런 것들이 이제 1차적인 착화감이고, 그 1차적 착화감을 통해서 그 다음에 패딩의 두께나 라이닝의 처리 방식이나 그 다음에 어퍼 표면의 처리 방식에 따라서 볼 터치감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발과 축구화 사이의 교감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발이 축구화의 어퍼를 통해서 볼과 교감을 하게 되는 방식인데 생각보다 사람의 발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발은 다른 구조, 신체의 다른 부위와 다르게 굉장히 많은 뼈와, 그 다음에 관절과, 그 다음에 신경들이 지나가고, 인대 근육들이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뼈만 해도 26개가 발에는 한 발에 있고, 그 다음에 34개의 관절이 있고, 그 다음에 근육과 신경, 그 다음에 인대 같은 걸다 포함하면 100여 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굉장히 생각보다는 미세한, 신경, 이렇게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간지름을 살 때, 가장 간지름을 많이 타는 게 발을 이렇게 하게 되면 뭐 겨드랑이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간지름을 많이 타는 부위죠. 그만큼 실제로 사람의 발은 발을 자체를 움직이는 방식에 있어서는 가동성에 제한이 있지만 손가락은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이지만 발가락은 그렇지 않죠. 가동 부위도 그렇고 이건 마음대로 막 움직이고 막 이렇게 하지만 발목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가동성 범위가 좁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지, 그리고 발은 두껍고 뭉퉁하기 때문에 대개는 신경이 무딜 거라고 생각하지만, 왜 많은 축구화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에서 다르게 느껴지냐 하면, 발은 생각보다 훨씬 더 예민한 게그 반응을 하는 곳이고 느끼기 때문에, 이 축구화인 경우에도 그 부분에서 처음에 많은 분들이 그런 사전 지식이나 배경 지식이 없다고 하면,
그냥 적당하게 길이만 맞고 그 다음에 발이 들어가면 그 자체로 이게 나한테 잘 맞는 축구화로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스터드의 압이라든지 아니면 발볼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퍼가 주는 딱딱함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축구화가 주는 불편함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스파이크, 이 스터드가 달려 있는 스파이크의 특성상 원래 축구화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모든 축구화가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축구화가. 베놈으로 다시 얘기로 돌아오면 팬텀 베놈을 제가 아침에 신고 넣었을 때 예를 들면 처음 이제 거의 1년 만에 다시 신는 거니까 발을 넣으면 길이 방향에서 큰 문제는 없어요. 길이 방향에서 문제는 없고 그다음 발볼에서 신으면 제 기준으로서 저는 제 발이 특별하게 좁다 넓다 이런 아예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신었을 때이나이 제품에 있어서 발이 들어가면 그 자체로 타이트하다는 느낌이 아예 없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밴드가 들어가 있는 축구화는 감안할 수 있는 정도, 그래 감당할 수 있거나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텐션, 이 이 밴드 조임 정도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워밍업 할 때는 끈을 아예 다 묶지 않은 상태에서도 워밍업은 충분하게 런닝과 가벼운 볼 다루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된 상태가 되고. 그 상태에서 뭘 느끼냐? 완전 밀착시키지 않았을 때. 첫 번째 느꼈던 거는 뭐냐면, 어쨌거나 지금 블레이드가 요 위까지 이렇게 플라스틱 밴드가 올라와 있어요. 이건 쉽게 말하면, 그 플라스틱을 하나 갖다 붙여놓은 거거나 마찬가지예요. 말은 우레탄 블레이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우레탄 블레이드라는 게 대개 일반적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플라스틱이거든요. 플라스틱이 만약에 요 정도 아래에 있었으면, 요렇게 도포가 되어 있었거나 아니면 요게 요 정도 위치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다 그러면 좀 다른 얘기인데 요게 요 위까지 연장이 되어 있고 그 연장이 되어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힐 카운트까지 연결되어 있는 요 사이 발이 들어가면 발목이 이제 가동이 될수 있는 요 범위 내에서 이 축구화는 끈을 단단히 세게 조으면 요 블레이드의 딱딱함이 발등 저쪽 위쪽으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축구화를 신으면 처음에는 요 위쪽에 있는 그 플라스틱 밴드와 그 다음에 힐 쪽이 자체가 이게 락다운이라고 되어 있지만 예를 들면 X처럼 완전하게 튀어나와 있어서 쿠션 패딩 장치가 되어 있는 건 아니어서 일반적인 힐 카운트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보면 여기에 발을 넣었을 때첫 번째 느끼는 거는 뭐냐면 이 발목의 가동성에 그 제한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발이 자연스럽게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거고, 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리프팅을 한다든지 해서 볼에 축구화 어퍼에 인스텝에 해당되는 면을 사용을 할 때는 이 블레이드가 개입 요소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이 축구화의 블레이드라든지 그런 것들이 도포되어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느낌이 별도로 드러나진 않아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인사이드 킥을 하게 되면 인사이드 킥 당시에 우리가 인사이드 킥의 표면이 여기서부터 요 정도 범위를 잡는다고 하면 여기에는 블레이드가 개입이 되죠. 근데 블레이드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전체로 다 도포되어 있는 건 아니고 여기에 일부분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이드 킥을 할 때는 이 자체가 블레이드가 되는 게 이게 패딩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의 블레이드니까 안쪽에 아무런 그 발을 보호해주는 다른 패딩 장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세하게는 요 고무 그 블레이드와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부분 사이에서 볼이 컨택이 될때 미세한 느낌의 차이는 발생을 해요. 그러나 이것도 물론 큰 요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익숙해지면 발이 충분히 익숙해지고 일정한 인사이드 내 타점이 만들어지면 그 상태로서 여기서부터 힘이 공쪽으로 가해지는 경우에는 이 블레이드 존재가 킥 컨트롤 상에서 아니면 이 두꺼운 플라스틱이 붙어 있다고 해서 볼 컨트롤에서 터치감이 저하된다고 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마이크로 텍스처 부분은 아예 무늬만 들어가 있고 니트에다가 얇게 그냥 그 PU를 도포한 상태니까 이 상태의 축구화로 보면 얇은 니트에 그 다음에 얇은 라이닝 처리 패딩은 아예 없고 그 다음에 텍스처로 만들어져 있다고 하지만 이거는 일반적인 코팅에 무늬를 넣어놓은 거고, 엠보싱 무늬를 찍은 거기 때문에
이 자체가 어떤 그볼 컨트롤이나 이런 데서 줄수 있는 영향성은 아예 없어요. 아예 없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블레이드가 있다 해서 파워를 속도를 증가시킨다는데 여기에 정확하게 임팩트를 가해서 이 블레이드 면 전체를 이용해서 슈팅을 하는 것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정확하게 파워존에 얹혀서 간다고 하더라도 발목이 고정시켜 있는 상태에서 발목 위쪽에 언저리에 공이 얹히는 것보다 더 강한 속도의 슈팅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표면의 면적과 그 다음 힘을 가해줄 수 있는 범위의 그 딱딱함 정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이 이 축구화가 나이키에서 공개를 하고 제품을 홍보를 했을 때 마케팅 당시에 광고로 활용했던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수준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다고 보고 이거는 사실 프로 레벨에 올라가면 더 그렇죠. 다만 이 블레이드가 있음으로 해서 하나 느꼈을 때 실제로 약간 그 이질감이 생기는 거는 킥을 할 때가 아니라 여기로 볼을 리시빙 할 때, 즉 트래핑을 할 때는 이 공이 정확하게 여러 상태에서 뭐죠? 볼 컨트롤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반드시 여기에 정 가운데에 있는 인사이드 속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요 미드풋 쪽으로 공이 정확하게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개입되거나 하게 되면 약간의 반발성이 생기죠. 그거는 내 쪽에서 있는 게 아니라 날라오는 공을 내가 트래핑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의 방향이 내 발에서부터 공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전달된 공이 여기 와서 부딪히는 거니까. 그거를 컨트롤할 때는 약간의 개입성이 느껴지는 정도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 경기의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축구화를 착용 워밍업이 한 15분, 20분인데 워밍업을 거치고 경기에 들어가서 20, 30분 동안 계속해서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양발 다 그때는 이제 끈을 이렇게 묶고 단단하게 묶고 난 상태에서 플레이를 하게 되니까 혹시 이제 벗겨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역시 발목의 가동성에 문제가 생기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제 제가 저희가 영상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라스트와 촉촉의 문제인데 이 축구화는 요 신발의 전체적인 라스트 이 전체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는 이 모습이 인조 가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제품이 아디다스에서 이제 뭐 이런 제품들이죠. 이런 제품들이고 인조 가죽이 그대로 되어 있으면 제가 신으면서 계속해서 머리에서 그 신고 플레이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이 축구화에 대한 리뷰를 하기 위해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거는 과연 이 축구화를 180분, 200분, 300분이나 500분, 1000분 넘어가서 사용했을 경우에도 인조 가죽의 이 블레이드가 있는 부분들이 성형성을 확보해 주느냐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축구화를 신으면 발볼상에 처음에 신었을 때는 분명히 발볼이 넓다고 느끼진 않아요. 넓다고. 왜냐면 신발 끈을 묶고도 충분히 워밍업을 가능하고 키킹 같은 것들 다 가능한 정도니까. 뭐 예를 들면 이게 너무 발볼이 넓다 그러면 벗겨지겠죠. 그러나 그런 거 없이 신을 정도고 약간의 타이트함 정도, 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어퍼에 전체가 주는 발의 밀착도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타이트함이 있는데 그 타이트함을 기준으로 해서 이 축구화를 신다가 끈을 당겨서 신고 플레이를 하면 축구화의 이 안쪽 면, 바깥쪽 면좀 들어간대요, 제 경우에는. 여기 인사이드 이쪽 전체 면이 발에 밀착이 된다는 느낌이 없어요. 이유는 간단하죠. 뭐냐면 이 신발의 전체적인 어퍼의 위 형태가 가운데 텅이 있는 구조로 텅이 있음으로써 그 스텅이 끈이 있음으로써 이렇게 조아줄 수 있는 것과 이렇게 조아줄 수 있는 것과 그게 없이 그냥 요 이미 갖추어진 형태에서 끈을 잡아당기는 형식에서 차이점. 그건 거죠. 밑에서부터 전체를 다 잡아당기면 이런 축구화들, 끈이 있는 전형적인 축구화는 여기가 어퍼가 저렇게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면 이런 거죠. 지금 이 모렐리아 네오 같은 경우에 하단에서부터 발가락이 끝나는 부분에서부터 축구화 전체를 밀착을 시킬 때 끈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잡아당겨주면 발이 이렇게 축구화가 쭉 이렇게 하면서 발 전체를 랩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이미 성형이 돼서 몰딩이 되어 있고, 사실상 이게 그 센트럴 이식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까지 전체가 다 어퍼의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형태, 그걸 우리가 흔히 라스트라고 하는데, 이 라스트가 이미 구성되어 있는 형태에서 신발끈을 아무리 잡아당기면 당길수록 여기에 중족골 쪽에 이렇게 되면서 여기는 타이트하게 조여져서 착화감에 확 떨어지게 되고, 대신에 여기가 이렇게 좋아지는 거는 좋지만, 반면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발이 밀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당긴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조여졌지만, 여기가 조여질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여기가 편편하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발이 밀착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나이키가 그 인조가죽 축가를 계속해서 만들 수밖에 없는, 다른 브랜드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아디다스와 나이키 차이를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아디다스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 네메시스와 엑스에서 시도했던 거는 뭐냐면, 인조가죽을 통해서 뭐 이제는 그 패딩이다, 이런 거는 라이닝의 어떤 소재로다, 이런 것들은 다 제외시켜버리고, 축구화 자체로 발에 가장 잘 밀착을 시키면서 높은 터치감과 컨트롤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거.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서 지금 코파를 제외하면 다 가고 있는데, 사실 코파 같은 경우도 이런 식의 지금 어퍼를 전체적으로 덮게 하는 방식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도 이 배논과 같은 구조죠. 사실은 배논과 같은 구조인데 밴드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고, 대신에 끈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줬기 때문에 신발을 밀착시킬 때는 이런 식으로 전체를 끈을 당겨서 밀착을 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를 절개를 하고 안쪽을 넣고 나오면, 끈을 당기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이런 식으로 밀착이 될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디다스가 더 훨씬 영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반면 나이키는 밴드 신발 끈을 안쪽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아무리 이쪽 끈을 당긴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조여서 벗겨지지 않게는 하는데, 사실은 신발의 끈이라는 게 벗겨지지 않게 하는 게첫 번째 원칙이라고 하면, 원리라고 하면, 두 번째는 역시 축구화인 같은 이런 특수 스파이크 같은 경우에는 발과의 밀착력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축구는 이 축구화를 신고 이걸 가지고 공을 다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밀착성이 굉장히 뛰어나야만 하는데, 그 밀착성에서 나이키의 베놈은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신으면서, 어쨌든 물론 그런 약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못 신을 정도는 아니에요. 못 신을 정도는 아니고 얼마든지 신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축구화야들, 예를 들면 이런 전형적으로 끈이 있는 이런 축구화들에 비해서 과연 이 축구화의 기능성이 더 뛰어나다, 아니면 경기력을 발휘할 때 장애 요소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스 요소가 훨씬 더그 제거된, 더 선진화된, 첨단화된 축구화이냐 하는 데 있어서는 아니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어떤 문제냐면, 나이키가 지금 이런 인조가죽을 사용을 하면 이런 끈의 제한성이 있는 경우에 이제 쓸수 있는 사람의 발 모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우라고 하면 이 인조가죽이 과연 지속적인 사용에 의해서 성형성이 확보될 수 있는 소재로 가느냐 마느냐 하는 건데, 결국엔 GT 같은 걸 보면 결국 이제 센트럴 아이스처럼 레이스처럼 오게 되고, 어퍼의 구조를 단순화시켜버렸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이 제품의 실패에서. 베놈은 여러 가지 상태에서, FG 같은 경우는 뭐그 스터드의 소재, 그러니까 여기 아웃솔 플레이트를 뭐 이중으로 만들어서 서로 다른 힘이 가해지는 방향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반응한다, 뭐 이렇게 하지만, 인조 구장용 이 에이지 같은 경우를 신게 되면 사실은 이제 그런 걸 기대할 수 없죠. 왜냐하면 원 플레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트 하나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FG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스터드나 아웃솔의 반응성 같은 것들을 기대하기 힘들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나이키에서 나오는 이 에이지 스터드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축구화를 선택을 한다고 할 때, 지금과 같은 나이키의 인조 가죽으로 만들어지는 제품들의 그 성능, 아니면 성형성,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향후에 축구화를 우리가 구입을 할 때는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렸지만, 이 제품의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처음에 신었을 때 발에 큰 불편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퍼 전체 주는 느낌 자체가 기본적으로 발과 밑의 밀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천연가죽은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 몰드가 아니라 천연가죽이라고 하면, 천연가죽은 축구화를 이 천연가죽에 발이 딱 넣었을 때 굉장히 타이트하다는 느낌이 들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천연가죽도 갖고 있는 어떤 신축성 때 이용을 하면 넣고 발을 많이 움직이면 결국에는 그 발에 맞게 가죽은 끈을 이용해서 잘 밀착을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천연가죽, 캥거루 가죽 이런 축구화들은 신고 기를 들인다는 우리가 표현을 하는 방식대로 가면 발을 잘 밀착시켜서 결국엔 잘 신게 되고, 잘 신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발과 축구화가 잘 연동이 돼서 움직일 수 있는 좋은 핏감과 좋은 착화감을 만들어준다는 건데, 반면 그런 구조를 갖고 있지 않은, 구조적으로 아예 축구화가 그 어퍼의 전체적인 라스트 모양이 몰드, 그러니까 스터드가 몰드, 아웃솔이 몰드가 아니라 어퍼 전체가 이런 식으로 몰드되어 있는 방식은 여기에 사용돼서 신을 수 있는 사람의 발은 극히 적을 수밖에 없어요. 잘 맞을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요것보다 발의 전체 이 발의 높이나 요 이샤프 같은 경우는 특히 요 스트라이크 면적 때문에 높이를 약간 다른 축구하고 높이 인사이드 쪽을 약간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이거는 이제 얘네들이 그러니까 헤이트 인크리스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 면적을 넓히거나 하는 구조지만, 이런 식으로 뭐 약간 1mm, 2mm를 높이면 신발 전체 내부 공간에 공간의 면적이 달라지죠. 그 최적이라 그러나요? 그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달라지는 거는, 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 이 축구의 내부 공간보다, 개인의 발이 약간 작다고 하면, 길이상은 맞지만 그 내부 공간이 작다고 하면, 가장 큰 문제는 축구화를 발에 밀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과 축구화는 일정한 정도의 이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이 축구화를 제가 255로 신었다, 그러면 여기가 더 타이트해지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인사이드 전면이 발에 완벽하게 밀착이 되지 않는, 이거는 지금 어떤 형태로 여기 있는 우레탄 블레이드 때문에 이 자체를 굴곡이 지도록 성형시킬 수가 없어요. 이 구조가, 이 형태가.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이 인사이드 쪽에 만약에 내 쪽이 안 맞고 약간 뜬다고 하면 그거는 이 축구화를 신을 때까지, 이 축구화를 버릴 때까지 안 맞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극단적으로 말하면. 대신에, 그러니까 그걸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고, 만약에 이 축구화를 본인의 발보다, 요 축구화의 내부 공간보다 본인의 발이 내부 공간 딱 맞거나 아니면 조금 더큰 편이다. 발볼이 넓어서. 그런 경우라도 발의 높이가 안 맞거나 하면, 아니면 발의 형태가, 예를 들면 로만이다, 그릭이다, 저먼이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눠진다고 하면, 그발 구조가 맞지 않으면, 어느 부분인가는 축구화와 발 사이에 이격, 즉 공간이 발생을 해서 역시 밀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축구화는 태생 자체가 구조적으로 아예 실패 모델이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형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GT, 그러니까 당연히 폐기되는 게 맞는 거였고, 1년밖에 못 가는 게 맞는 거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축구화를 갖고 나와서, 케인이 신니, 뭐, 알렉스 모건이 신니, 뭐, 누가 신니, 그러면서 엄청난 홍보를 했죠. 실제로 지금 뭐, 티아고가 신고 있나요? 최근까지 리버풀에서 이거 이런 거, GT를 신나? 이걸 신나? 하여튼, 이런 제품들을 신고 있는 선수들이 여전히 존재하긴 하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GT가 나오고 이제 GT 하나만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비전을 폐기시키고 GT로 그냥 대체를 할 것인지, 아니면, 베놈의 또 다른 어떤 후속작이 GT를 보완하는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제품들이 기획이 돼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오늘 다시 그 실착을 해본 바로는 역시 베놈은 구조적으로 실패할 수 밖에 없는 모델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이제 제 리뷰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리뷰를 해보면 역시 그각 축구화들이 갖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 뭐 구조적 한계라고 할까요? 아니면 축구화 자체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단계에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비교적 쉽게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베놈은 어쩔 수 없이 폐기될 수밖에 없는 축구화였다. 이렇게 보고, 그 원인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너무나 명백하고, 너무나 단순한 이유들. 그러니까 축구화 어퍼예요. 예를 들어서, 주요 면적에 뭐 블레이드를 도포를 하게 되면, 축구화 자체가 어떤 성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라든지.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커스터마이징 선수여서, 계약 선수여서, 자신의 발에 완벽하게 밀착시킬 수 있는 라스트 구조를 잘 형성시켜서 만들어뒀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중요한 부위, 공을 가장 많이 컨트롤을 하거나 터치를 해야 되는 부분에 플라스틱 유가 도포가 되어 있다고 하면,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는 파워의 증가라든지, 스피인의 증가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떤 도움을 줄지 않을까 하는 어떤 환상 같은 걸 심어주긴 하지만, 실제로 축구화 자체로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가 불가능하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제가 요제 리뷰를 했고요. 요 제품을 한두 번 정도는 더 신어볼 계획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느꼈던 것도 역시 이 나이키 에이지 스터드가 주는 약간 딱딱함인데요. 저희가 이것도 똑같이 느껴보고 그다음에 그 TM4 7도 똑같이 느끼는데 7도 다시 제 리뷰를 하겠지만 오늘 이제 운동을 하면서 갑자기 이제 요그 뭐죠 종아리 쪽 뒤에 햄스트링 근육이 약간의 올라오는 증상이 있었었어요. 저는 이제 이게 그요 축구화를 신어서 발생하는 문제인지 아닌지는 명확하게 결론을 못 내렸는데 영향이 있다고 보는 게 제가 토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역시 엑스플라이를 다시 신었거든요. 그러니까 엑스플라이 지금 그 다음에 아스레타 A00 1인가요? 제가 신는 게. 그거, 그 다음에, 네메시스 19.1 AG,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번갈아, 아식스 울트라, 이런 걸 번갈아가면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 신고 있는데, 그 축구화들과 역시 아웃솔에서 전달되는 그 스터드의 압력을 분산시키는 구조, 그 다음에 미드솔이나 인솔이 흡수하는 방식, 그 다음에 설계 방식에 따라서 발에 전달되는 느낌,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고, 그 차이가 나는데,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발은 생각보다 관절, 뼈, 그 다음에 신경, 인대, 근육 등이 매우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신고 들어가서 워밍업 할 때부터 발 전체의 발가락, 스터드 하나하나가 예를 들어서 발에 전달이 될 때, 전체적으로 발에 전달되는 느낌이 뭔가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어느 부분이 특정하게 과하게 느껴지거나 조금 더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는 부위가 있다라는 천차가 생긴다고 느끼면 그, 미세한 차이들이 발에 있는 미세한 근육, 신경들을 통해서 근육 전체에 전달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약간의 이런 그 햄스트링 같은 데에 변화적 움직임을 주지 않았나. 물론 이제 그게 꼭그 축구화가 그런 원인이다. 뭐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동작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런 부상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여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 신어본, 다시 제 신어보고 제 리뷰 평가를 해본 바로는 역시 이 베놈은, 완전한 실패작이다. 제가 봤을 때는. 완전한 실패작이다. 그러니까 더잘 만들 수도 있었고, 예를 들어서 이거를 가운데에 센터 레이스를 두고, 텅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거나, 그런 방식으로만 취했어도 이 제품이 갖고 있는 밀착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발과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방식을 훨씬 더 개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체형 어퍼의 라스트 구조를 통해서 사실은 그 발에 밀착시킬 수 있는 어떤 구조적 그런 부분에서의 구조적 한계 이런 부분들이 이 축구화를 수명을 나이키 쪽에서만 사이로 수명을 단축시키게 되는 가장 결정적 원인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팬텀 베놈 이미 이제 사실상 단종에 들어갔지만 지금 또잘 구할 수 있으면, 역시,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게 이제 세일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요 때부터 12월 1월까지가 사실, 축구화를 구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긴 하죠. 이제 할인율이 가장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기에 만약에 에이지라든지 이런 제품, 다 팬텀 베놈이 어쨌든 제가 지적한 것과 같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들의 발과의 매치성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제 발에 잘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분들한테 얼마나지 막, 신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의 이제 잘 고정되어 있는 인사이드 부분에서의 이런 구조들은 사실은 인사이드 킥을 하거나 할 때는 비교적 안정성이 높은
컨트롤감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장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혹시라도 지금 이제 뭐 해외 세일이 들어가고 단종이 들어가는 모델이어서, LG 축구화 중에, 나이키 LG 축구화 중에서 그래도 뭐 선택을 해보고 싶으시다, 사용을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요 리뷰는 꼭 한번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팬텀 베놈 제품에 대한 제 리뷰, 제 평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